좋아, 아가야. 화장실과 변기를 써야 해. 화장실? 싫어. 변기 싫어. 아가야, 꼭 써야 해. 이제 장난 그만. 오, 잠깐. 울지 마. 안 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잠깐만. 바빗을 갖고 있잖아. 아가야, 이것 좀 빌릴게. 네모 밖으로 작은 바빗을 꺼낼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변기 위에 놓을 수 있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뚜껑에도 놓을 거야. 할 수 있다면 모든 공간을 다 채울 거야. 탱크에도 올려둘 거야. 와, 변기 좀 봐. 바빗 같네. 변기 너무 좋아. 예, 이제 변기 좋아. 최고다. 팝팝팝팝 물 내리기. 잘했어, 아가야. 그럼 난 이만.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이 좋다가 나빠졌어요. 뉴스가 꽤 지루해졌네. 좋아, 다른 채널은 뭐 하는지 봐야겠다. 자, 다음 쇼핑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맞추면 클래식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멋지죠? 당연히 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지금 주문하세요. 분명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에요. 원격 조종 자동차예요. 리모컨은 휴대용 사이즈라 휴대가 간편해요. 와, 전체 패키지를 단돈 10만원 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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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세상에, 너무 비싸지만 제로드가 너무 갖고 싶어하네.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볼게. 세상에. 엄마, 돈 없어? 알았어, 나 차 필요 없어. 세상에, 너무 착해. 괜찮은 척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분명 꽤 실망했을 텐데. 잠깐만, 내가 만든 쿠키를 먹고 있네. 좋은 생각이 났어. 자, 여기서 이 서랍을 확인해 볼게. 좋아, 여기 있네. 여기서 찾을 줄 알았어. 제로드, 얘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원격 조종 자동차가 아니면 싫어. 아니긴 한데 차 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 동전을 네 작은 친구에게 먹여줘 볼까? 너무 귀엽지? 돈 모으는 걸 도와줄 거야. 우와, 동전을 먹었어. 동전 먹여주고 싶어. 계속 돈을 먹여주기만 하면 돼. 계속 먹이다 보면 차를 살 만한 돈이 생길 거야. 여기 새 동전이야. 이런, 배부른 것 같은데. 그러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볼까? 좋아, 여기 돈이 다 나와, 엄마. 오, 엄청 많네. 이거면 충분할지도 모르겠어. 잠깐 기다려. 이것 좀 봐. 짜잔, 널 위한 새 원격 조정 자동차야. 새 차다. 내 차야. 고마워, 엄마. 그리고 동전 저금통도 고마워. 아가야, 네가 돈을 참 잘 모았지. 이 오이 냄새가 참 싱싱해. 썰어서 샐러드에 넣어야지. 안녕, 아빠. 아빠, 아빠. 무슨 일이야, 리지? 나 심심해. 나랑 내 괴물 친구랑 놀아줘요. 아가야, 지금 샐러드 만들고 있잖아. 못 놀아줘. 아빠, 아빠. 나랑 같이 그림 그려도 돼. 나 종이 있어. 리지, 아빠 샐러드에 쓸 채소 썰고 있잖아. 바쁘다. 아빠, 아빠. 내가 아빠 그린 것 좀 봐. 응? 아가야, 그림이 멋지지만 아빠는 지금 아주 바쁘다고. 아빠는 진짜 나빠. 후회하게 될 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나나나나나. 이 샐러드를 끝내야 한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토마토 가져왔어. 얘야, 어서. 그거 필요하다고. 그만해. 난 못 잡지. 난 못 잡지. 난 너무 빨라. 그거 아빠 줘. 딸, 장난 아니다. 근데 말이야, 정 심심하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좀 먹어봐. 응, 그러지 마. 하지만 이 껍질은 싫어. 너무 질겨. 못 벗기겠어. 도와줘요. 갈. 잠깐, 너무 작으면? 저게 훨씬 더 크잖아. 아니야, 부족해. 바로 저게 딱이야. 저 도끼 거대해. 저 도끼 갖고 싶어. 내놔. 이리 와, 도끼야. 안 돼, 멈춰. 거기 딱 멈춰. 휴, 아가야, 도끼 필요 없어. 그건 좀 지나쳤어. 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여기 사과가 하나 더 있지. 이제 손잡이를 돌리면 딜러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 과일 전체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사과를 다 돌릴 거야. 자, 꽤 좋아 보이는데? 한 입 먹어봐야겠다. 와, 나 사과 필러 갖고 싶어. 좋아. 자, 원하는 대로 사과 껍질 잘 벗겨봐. 예, 그냥 크랭크를 돌릴 수 있네. 아, 사과를 깎고 있어. 껍질이 다 없어졌네. 너무 고마워, 아빠. 뭐, 천만에.
그러니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렴. 내 샐러드도 먹고 싶어? 좋아, 괜찮아. 잡아! 이야, 이제 네가 잡아! 오, 이거 정말 힘든 일이네. 지친다. 어, 하지만 저기 우리 작은 선인장 좀 봐. 오, 생각났다. 마르지 않게 물을 좀 줘야겠어. 물을 충분히 먹게 해줘야 해. 오, 이거 받아라, 라마. 차가 널 잡았어. 이거면 선인장한텐 충분하겠지? 어, 청소기로 여기 청소해야겠다. 엄마가 다른 방으로 갔어. 좋아. 비둘기가 고모리와 싸운다. 히야, 잡아라. 안 돼! 뭔가 떨어진 것 같은 소린데? 어, 안 돼. 내 선인장. 이런, 안 돼. 내가 식물을 떨어뜨렸네. 걱정 마, 엄마. 내가 고칠 수 있어. 잠깐, 제로드. 안 돼! 내가 고쳐줄게. 안 돼, 제로드. 아야, 아파. 오, 안 돼, 내 손가락.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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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에 가시가. 엄마! 세상에, 널 도와줘야 하는데. 어쩌지? 잠깐, 진공청소기? 어, 그거면 되겠다. 이게 손가락에 있는 가시를 분명 빼줄 거야. 오, 제로드. 아가야, 그만 울어. 내가 도와주러 왔어. 가만히 있어. 오, 제로드, 이제 그만 울어도 돼. 괜찮아. 어? 어? 없네. 손가락이 더 이상 안 아프네.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세배틀이야. 너 괜찮다니. 다행이야. 일이 끝이 없네. 예, 나 이 게임 제일 잘해. 어, 안 돼. 또 졌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네. 이번에는 절대 안 져. 머리띠, 장갑, 헤드셋. 이번엔 꼭 이긴다. 좋아. 자, 간다. 예! 내가 최고야! 이기고 있어! 이거 받아라! 이것도! 자, 간다! 다음 레벨! 웁! 이 나쁜 놈은 어렵네! 좋아! 마지막 레벨까지 올라왔어! 너무 어렵네! 예! 내가 이겼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확실히 최고야! 어? 잠깐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졌다고? 아니, 어떡해! 세상에, 제로드!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너 다쳤어? 게임에서 졌어, 오빠. 게임? 아, 뭐. 그럼 대신 이걸 갖고 노는 게 어때? 울컹거리는 아이스크림 콘은 싫은데. 어, 이런.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어? 아이스크림 콘이 있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 아들, 게임 좀 빌려갈게. 잠시만. 금방 돌아올게. 이 원형 폼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접을 거야. 케이스에 이렇게 자리 잡아줄 거야. 바람 빠진 풍선과 이 물렁한 공이 필요해. 너무 귀엽다. 이제 폰 케이스에도 이걸 붙여줄 거야. 그러면 완성! 제로드, 네 폰 가져왔어. 그리고 깜짝 선물도 있어. 그래. 와, 내 폰 케이스에 이게 뭐야? 너무 멋지다.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오, 이거 좀 봐. 초록색에 여드름 있네. 이 여드름 잡아야겠다. 와, 고마워요, 엄마. 원래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재미있게 놀아. 엄마는 다시 자러 간다. 우와, 하루가 기네.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잠깐, 대체 뭐야? 바닥에 뭐가 널려있는 거지? 흙이야? 아니야, 씨인 것 같은데? 수박씨? 어디 보자. 잠깐, 어쩌다가 여기 있는 거지? 이제 나 다른 곳에 와 있어? 뭐야, 잠깐, 씨! 그렇지, 이제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대체 뭐야? 이거 진짜 과일이야? 나 수박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이런. 안녕, 아빠. 아빠도 수박 줄까? 좋아. 청소해야 할 게 있는 것 같네, 리지. 가만히 있어. 얼굴 닦아줄게. 너 엉망이네. 이런. 수박 주스 맞네. 이건 짜내야겠다. 와, 이 컵을 대체 얼마나 채우는지 봐. 딸 하나가 얼마나 엉망진창을 만드는지 원. 어? 저기 루빅스 큐브가 있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 어디 보자. 확실히 영감이 떠올랐어. 수박 자르는 도구를 꺼내야겠다. 자, 난 이게 좋더라. 수박에 이 도구를 바로 밀어 넣을 거야. 바로 잘리지. 그리고 이 접시 위에 바로 떨어뜨릴 수 있어. 좀 더 갖고 올게. 이거 꽤 큰 수박이네. 그리고 이제 이쑤시개가 필요해. 훨씬 간단한 도구지. 수박 조각에 꽂았고 준비됐어. 자, 리지. 예이, 수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달고 즙도 많아. 그리고 손도 깨끗해. 뭐, 네가 과일을 잘 먹고 있으니 좋네. 신선하게 간 수박 주스 좋아. 너도 먹을래, 리지? 오, 저것 좀 봐. 똑똑하고 재미있는데. 안녕, 아빠. 나 학교 갔다 왔어. 이런, 나 배고파요. 배가 우르릉거려. 소리가 엄청나네. 아빠! 그래. 가방 내려놓고 이제 여기 테이블에 앉아.
깨끗하게 있을 수 있게 이 턱받이도 받아. 좋아, 여기 접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여기 오이가 있는데 썰 거야. 자, 간다. 아빠 못 자르네. 멈춰. 오, 알겠어. 미안. 자, 더 잘 자를게. 오, 안 돼. 오이가 굴러간다. 갔다. 이런. 잠깐만.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전화를 걸어야겠다. 아빠,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오래 걸리잖아. 걱정 마. 오, 내가 주문한 소포 왔네. 좋아. 이 멋진 만돌린 슬라이서 좀 봐. 이게 일을 처리해 줄 거야. 다시 오이 썰어 줄게. 만돌린 안에 오이를 넣고 레버를 눌러 잘라. 저 조각들 좀 봐. 이제 당근. 이 작은 조각들 좀 봐. 오, 이 양상추 잎은? 자, 리지. 예, 드디어 포크 있으니 먹을 준비 됐어. 아, 나 오이 좋아. 특히 오이 조각. 너무 맛있어. 고마워요, 아빠. 휴, 정말 다행이야. 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쁘단다. 이 도구 중 어떤 걸 써보고 싶나요? 댓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멋진 영상을 더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